저는 뭐 간단하게 나이는 42살이고요. 네, 일단 결혼을 했고 뭐 와이프와 아들 두 명을 둔. 제가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늦둥이를 낳았습니다. 그 아기가 저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제가 어떠한 보호자로서의 그 부분을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젊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친구들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8년 전에 모여서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체력이 안 돼서 야구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때 선택한 야구가 지금 8년까지. 제가 솔직히 야구는 잘하는 편이 아니라 솔직히 땅소리를 듣지는 많이 못습니다. 하지만 땅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1루와 2루를 전력질주를 하면서 살아나갔을 때 희열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제 생활에서의 야구는 많은 활력소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하고요. 또 하나는 저희 오래된 친구들과 친목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. 우선 제 생활에서의 야구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주일간의 그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멘탈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건강으로 이어지는 포지티브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. 항상 야구는 매일 하고 싶습니다. 다만 이제 가족들 때문에 그런 거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 참여한 12경기 이외에 연습 경기 중 두세 경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가족과의 화목한 생활을 통해서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부분이 저희 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 것 같습니다.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일은 저희 늦둥이 막내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. 젊음을 길게 유지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연장해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